무쌍오로치제트 마왕재림 위12장 기성의 전투입니다. 이 맵은 진상무쌍 4편 맹장전에 네 방덕이 나오던 그 시나리오죠. 장합은 시즈 카타게에서의 전투에 승리하고 조조는 원소그를 끌어들이는 것에 성공했다. 조비의 활약으로 소노와의 협력체제도 구축되었다. 그러나 오로치의 부활을 꿈꾸는 마인 키오모리 또한 오공으로 하여금 유능한 장수를 잡아오도록 하여 그 세력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었다. 키오모리가 거느리는 오로치의 부활을 기도하는 군단과 조조가 중심이 된 오로치 부활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군세가 지금은 이 세계를 양분하는 세력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응징하기 위해 세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었다. 孫悟空と戦っている軍勢がいるのか。敵の敵は味方。加勢をせねばなるまい。加工園、手勢を引き孫悟空を吸収せよ。吸収戦は得意中の得意。ちゃちゃっと終わらせてきますわ。 자, 이렇게 해서 기성을 도와주러 가는데 여기서 전국무쌍2 맹장전 추가 캐릭터인 네, 마에다 토시에가 나오는군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원소는 마음대로 셉니다. 절대 약하지 않아요. 버프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신나게 6차지 가지고 패주면 되는데 네, 얻어맞더라도 테크닉 타입이니까 반격도 되고 반격도 되고 아이, 겁나게 쳐맞네. 아, 태사자가 이때는 뭔가 좀 공격이 가벼웠죠. 요새는 되게 무거운데 공기 포! 공기 푸! 네, 역시나 사마이는 썩은 캐릭터답게 아직까지 그냥 나쁜 쪽에 붙어있죠? 공기 포! 아, 진짜 이 공기 포 누가 넣어준지 모르겠지만 진짜 태사자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정말 어쩌다가 이런 걸 넣을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장풍 딱 봐도 지금 저기까지 닿을 것처럼 보이죠? 닿나요?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퇴사자가 진짜 뭐 이 공기포 없었으면 뭐 여기 무쌍오로치에서도 짤없이 약해져. 당장 제가 전에 그 그냥 4편에서 퇴사자를 해봤을 때 얼마나 그 개고생을 했습니까? 도저히 그 개노답인 거. 요시이에 시로노 마모리와 마카세다. 오레가 나카마 욘데그루. 자, 강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평탄화만큼은 그럭저럭 쓸만했는데 네, 4편까지 오면서 일단 차지 공격이 점점 좋아진 덕분에 네, 역시 무쌍오로치에서도 잘 써먹을만 하죠.
やってくれるぜ。な、正気か？ ね、 어차피 뭐 전국시대 때 저렇게 조총이 나온 순간에도 화살은 계속 썼으니 뭐 완전 딱히 이상한 장면은 아닐 겁니다. 어차피 저 전국시대 총은 결국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비오면 못 쓸 수도 있고, 아 그것보단 좀 발전했으려나? 하여튼간 화약도 비싸고 뭐 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 당시에 총이 정말 화살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좋았다면 우리나라는 뭐 임진왜란 때 지금보다 더 몇 배는 더 당했겠죠. 네, 송정원님 어서 오세요. 하여튼 일단 삼국지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약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없던 걸 없던 시절이었을 테니까, 네, 보면 뭔가 신기해할 법도 한데, 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무쌍으로 질투해가면 적응이 되었는지, 네, 화약에 불을 붙이면 위험하다 그런 것까지 우리의 송견 선생님이 알고 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중앙에 가서 교전을 하고 있으면 언젠간 문이 열리니 그때 동안 놀고 있으면 됩니다. 어? 무쌍오로치 1의 사이카 마고이치는 거의 뭐 나름 탑급인데. 네, 무쌍오로치 2에서는 사이카 마고이치가 완전 망해버리긴 했지만, 네, 무쌍오로치 1에서는 마고이치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4차지가 겁나게 센데 신속 덕분에 빠르기도 하고. 어이쿠, 야 이거 뭐 손오공 이거 공중콤보 넣는 거 볼게요. 보소, 자 바꾸고 튀어야죠. 애들 방해가 심해. 어이 뭐야, 쟤 갑자기 왜 고전이야? 자, 이런 거 고전 메시지를 보면 빨리빨리 달려가 줘야겠죠? 다행히 무쌍오로치 마왕제림부터는 저렇게 고전하고 있는 애들한테 제가 딱 접근을 하면 무조건, 네, 화탁으로 체력을 회복을 하기 때문에. 안 하네? 해야 되는데. 체력이 더 떨어져야지 회복을 하나? 근데 얘 그래서 누구한테 고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나가던 잡병 A한테? 역시 무쌍 시리즈의 아군이란 존재는, 네, 그저 플레이어를 방해하기 위한 NPC일 뿐입니다. 프레임 저하가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시죠? 프레임 저하라니? 방송이 끊긴다는 것인가? 일단 제가 방송을 30프레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살짝 끊겨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마이가 무쌍으로 치유와서는 어느샌가부터 갑자기 막 저렇게 환영병을 익히기 시작했죠. 진상국무쌍이 멀티플레이 위주로 만든 거는 이제 멀티레이드라는 작품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네 망했어요. 하긴 뭐 망했다고만 보기는 좀 뭐한 게 일단 2편까지는 나왔으니 공기포! 캬, 애들 잘 날아간다. 공기포! 오, 궁수 못 잡는 거 빼고는 참 좋다. 공기포!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저것을 갖다가 어떻게 뚫을 방법이 없는가? 한 번에 확 하고 쓸어버릴 만한 그런 애가 없네. 다 묘하게 빈틈이 있어서. 실제로 최신작에서는 정말 사나이하고 미나라하고 거의 뭐 관계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죠. 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등에는 사나이 편이었네. 오, 나중에 이거 진나라가 생긴다는 복선을 미리 여기서 깐 건가? 그러고 보니까 곽회도 여기 있어. 아,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웨이는 이미 이 당시부터 이제 위나라 후기 인물들은 다 네, 사나이 쪽으로 넣어놨군요. 오かげで命拾いしたぜ。狩りができしまったな。 곽회도 있고 등에도 있고. 우리の殿は腕の立つやつが大好きでね。お前らなら気に入ると思うんだが。そうそうか。信長とどこが違うのか、まあ見定めるいい機会かもな。 救われた恩義は戦働きで返せ。槍の又座の活躍楽しみにしてな。曹操は炎章を取り込み、息子は呉を取り込んだ。順調だな。乱世において能力を発揮する男、曹操。清盛とある意味では似ている。仙人である私の心さえ見透かす男だ。暴走すれば清盛以上かもしれん。 私はもしかして最も危険な男に世の命運を託そうとしているのか。